우선 오늘 쟁은 요 정도 뭐 없을 것 같다 형들? 어? 요대로 마음 되나? 싸움은? 어? 다이아 주는 거 아니었나? 아 그치? 4500달이야? 그럼 오늘 패키지는 약간 맛보기 느낌으로 까고 형들 어차피 메인 뽑기는 내일일걸? 그리고 패키지 좀 살살 까볼까요 형들? 마일리지 패키지 뭐 여기서 뭐 나오겠냐마는 그지? 근데 뭔가 이펙트가 좀 리미트졌다? 아닌가? 소리가 또 안 나는 거네. 근데 소리를 못 꺼놨나? 발 한번 꽝? 아 까비. 아 이제 소리 난다. 까비. 괜찮아. 희귀라도 많이 나와서 빵꾸 차면 좋아. 까비. 어? 보스커? 갑니다. 이게 희귀가 나오더라도 빵꾸가 빵꾸만 차도 좋아. 빵꾸만 차도 아마 요번에 신규가 3개 나왔으니까 아까 두 개 하나 나왔고 이제 두 개만 더 나오면 되나? 여기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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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요즘에 제가 까는 방식대로 한번 까볼게요. 저렇게 해서 그런가? 요즘에 이렇게 까거든? 다들 근데 그러시지 않나?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재물이었다. 요런 거는 빠르게 프리가 안 붙은 거는 아무래도 확률이 좀 다를 거야. 낮을 거야. 요런 거 빠르게 까면서 재물로 재물 바친다 생각하고 패밀리어도 결국에는 합성이야. 사실 우리가 저번에 뽑기하면서도 느꼈지만 뽑기보다는 합성이 잘 나왔으니까. 오. 패밀리어도 빵꾸 나와야 돼. 그래야지 성장해서 성장 그 모험일치 채우지. 성장일치인가? 갑이 패밀리어 패밀리는 좀 소중하다. 이건 즉시 전력감이란 말이야. 왔어? 소리가 안 나네. 근데 기억이 안 나네. 패밀리어 전설 뽑고 나서 뽑기를 막 신중하게 하거나 그리고 뽑기를 할 일, 마일리지를 여기다 쓸 일이 없었으니까 그치? 기억이 안 나. 영웅 이펙트가 한번 볼까? 왔어. 여기에서 띵 하고 그냥 훅 갔나? 어비 아까도 낙이야 나온 것 같은데. 까비 7장 나왔다. 6장 아, 한두 번은 더 뜨겠지? 그래도 어이 한 번도 안 뜰려나? 아까 민규 형이 말한 것처럼 진짜 희귀 하나 끝일 수도 있다. 이거 마지막 여기 그래 이건 뽑기가 아니야. 합성으로 가야 돼. 우선 변신부터. 변신은 실패해도 우리 위그 드라실 모아야 되니까 그지? 고급 38개니까 한 7개 이상은 떠야 된다. 아니다 7개가 뭐야 17%였나? 대머리야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죠. 대머리 2등까지 뭐야 5개 빵꾸라도 좀 차라. 빵꾸라도
조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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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꾸는 못 채우겠는데? 그니까. 근데 사실 오늘 저 반칙슨 올체력 찍어가지고. 어? 꽝꾸 하나? 뭐 올라가나? 원거리 방어일 하나 더 올라간다. PV 근거리 명중일. 이거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네. 이제 영웅가면인데 1트는 되겠다. 여태까지 10트 했는 이제 9트 이제 10트째인데 아 이거 뜨면은 공속이 5퍼 올라가요. 5퍼 된다. 제발. 근데 진짜 이러다 천장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 천장 가겠어? 이러면 신수나 좀 뽑자 형들. 영웅 하나 뽑으면은 우리 전설 트레이 한번 되니까 열한 다섯 번? 근데 신수는 요렇게 까야 돼 형들. 요렇게 까는 게 제맛이야 신수는. 이게 약간 신수 모험가증표 모을 때마다 좀 절면서 했더니 안 주더라고. 근데 이러다가 뭐가 나왔다. 호랑이가 보였다. 그럼 그 방에서 뽑는 거지. 어이씨. 어이씨, 왜 자꾸 꺼져? 왔어? 영웅! 나이스. 이 방이야. 방 찾았잖아. 여기서 뽑는 거야. 호랑이 한 번이라도 더 보지 않을까? 아닌가? 여기서 뽕 뽑았나? 근데 안 나와도 돼. 이제 안 나와도 돼. 여기에서 합성을 하는데 전설만 뜨면 된다. 전설만 뜨면 된다. 제발. 이거 합성을 형들 2하 등급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박아. 스택 빨려. 갑니다. 끝내자. 전설 띄우자. 라젠간! 오! 전설! 전설! 빨리 나라. 지렸다잉? 봤지? 합성 스택 빨리니까 아까 우리 패키지 깐 거 다 말아먹었잖아. 어? 그래 이거 모피방 있단 말이야. 이거 1티어야 내가 봤을 땐. 싸움 할 거면 지렸다잉? 우선 좀 볼까? 전설? 아 근데 간지는 내전이 용이 간지긴 하네. 달기. 아 그래 얘도 좋더라. 모피방 0.9%면 그리고 최종 피해 방어 2면은 리더 2에 뎅감 1%잖아 1티어 중 하나네. 이속이 34.1%가 이렇게 4마리밖에 없네. 어, 나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영웅 근데 이거 끼다가 이거 끼면은 아 그건가 보다. 스택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네. 이동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야 근데 와 근데 형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5방에 리더 2에다가 그치 이속 1티어 끝났다. 사실 신화까지는 저는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 어차피 프로모션도 아니고 네? 쓴 것만큼만 놀자 마인드였는데 어 여기에서 이걸 넣어주네. 아 요거는 확정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좋은 거 나왔으면은 좀 고민했을 건데 어 굳이 돌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설 돌돌쇼 잘못하면은 우리가 변신해서 많이 빨렸잖아. 야 근데 이게 전설이 뜨네. 아 근데 좀 깐지가 안 난다. 맘모스 바로 확정 받겠습니다.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덕분에 뽑았습니다. 좋았다. 스택 빨리니까 바로 합성하는 거 너무 좋았다. 그죠? 예스. 아 근데 한 바퀴는 돌려볼 걸 그랬나? 오야 컬렉 이속 아 야 컬렉도 봤어야 되네. 이속 0.5%에 스킬 발동 0.4% PVP 금방 1 치명타 피해 방어 0.9. 근데 왜 0.9일까? 금방 1 마방 1. 야 맛있네. 전설 이거 한번 착샷 한번 갈까? 형들? 야 아, 뭐야 아 영웅 같은데?
무슨 포스가 없냐? 영탈 것 아니야? 야 뭔가 간지는 안 난다? 이거 뭐야? 야 뭐야 이게? 희귀 탈 것 같아. 야 오히려 영웅 애들이 더 멋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약간 좀 전설이면 전설답게 막 노란색 가루 막 똥가루 뿌리면서 뽕뽕뽕뽕 이렇게 간다던지. 잠깐만 근데 이거 뭔가 되게 빠르다. 연구와 땡치리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뭔가 되게 빠른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스펙업이 됐어. 우린 더 단단해졌다. 이러면 적들이 나를 안 때릴지도 몰라. 올체력 찍고 이제 방어 스탯 이제 곧 7600, 피통도 곧 만. 아 그래도 이거 하나 건졌네. 어 다행이다. 야 그러면 내일 30% 페이백 오잖아 여러분들. 빵꾸를 채운다는 목표로 가자. 빵꾸를 채운다. 뽑기 꽤 많이 될 거거든요. 빵꾸를 채운다 목표. 사실 뭐 전설을 뽑아가지고 내가 뭐 신화 도전을 한다 하기에는 전설이 너무 안 나왔어.